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도 잘 모르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챗GPT 요즘 장안의 화제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 개선. 두 번째, 식습관 개선.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스트레칭. 다섯 번째, 휴식.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요인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인공지능 AI도 모르는지 알려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말하지 않는 정말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지 않는 베개를 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개가 맞지 않으면 수면 자세가 불편해 자꾸 뒤척이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에서 틀어지게 자면은 근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또 이렇게 거북목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잠을 자게 만들어서 목과 머리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이 꺾여서 숨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잘 때 잘못된 자세는 또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베개가 잘못돼서 생기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베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다가 아래턱이 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로 떨어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숨이 불편해서 자꾸 숙면을 못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루에 수천 번씩 삼켜왔기 때문에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턱이 떨어지고 혀가 말려가면서 혀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코골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숨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숨이 막히면 당연히 잠은 숙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막힘입니다. 코가 막히는 것도 상당히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뼈가 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비염 때문에 이 안이 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면 입이 마르고 그러다가 심각하게 입이 말라서 잠을 깨고 자다가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막힘은 상당한 수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좁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그냥 생긴 게 그렇습니다. 얼굴 작고 턱 작고 구강 작고 턱 뒤로 밀리고 목 길고 가늘고 의외로 얼굴이 작은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이쁘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수면의 질이 안 좋은데 대부분 이런 원인, 숨길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베개, 하악, 혀, 코막힘, 좁은 기도, 구조 이런 것들은 다 호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짐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기는 피로 누적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통증입니다. 통증.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통증들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통증을 잊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통증이 없어지게 만드는 통증을 줄여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차고 넘치죠.
그런데 미네랄과 비타민 종류는 의외로 부족한 놈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수면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약물 부작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뭐 정말 다양한 약들을 먹죠. 뭐 혈압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우울하다, 뭐 어디가 아파서 먹는다. 다 보면 대부분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약들이 신경안정제 계열입니다. 신경이 느슨해지면 신경만 느슨해지는 경우 주변까지 같이 느슨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 정신이 아니고 뭔가 흐리멍텅하고 좀 깔아앉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약물로 현상만 억누르면 우리 몸은 그만한 데미지를 입게 되고 계속 누적되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보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담해서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 두 번째, 이런 구강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양압기도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과연 그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압기도 한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나한테 맞는 베개 높이는 과연 어딜까? 맞지 않는 베개 아무리 써봐야 제대로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누워서 직접 호흡과 목의 긴장이 풀리는, 호흡은 편해지고 목도 편해지는 그 위치가 어딘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 숨을 잘 쉬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기구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근신경계의 긴장 또는 통증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알포유 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또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숙면을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고 고민을 하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상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